여러분 안녕. 이번 시간엔 놀이동산 프로젝트 두 번째 시간으로 벤치, 가로등, 나무, 휴지통을 만들어 볼 건데요. 네 개 다 만들기에는 선생님 수업이 너무 빠듯해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말을 천천히 하긴 했지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가로등만 빼고 벤치, 나무, 휴지통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부탁사항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선생님이 이 수업 영상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수업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인증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라고 써놓는데도 불구하고 출석이라는 이 단어 자체 댓글이 안 남기는 친구들이 꽤 있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수업 듣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지금 클래스룸에 그 수업 영상 아래에 댓글에다가 출석이라고 꼭 남겨주길 바래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수업에 참여를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가늠할 수 있잖아요. 물론 선생님이 매 시간마다 여러분들의 디자인에 들어가서 이 디자인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파악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댓글을 남겨주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댓글을 꼭 남겨주길 바라면서 부탁을 남기면서 이번 시간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놀이동산 프로젝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회전목마 만들었었다, 그죠? 이번 시간에는 놀이동산 가면 뭐 있어요? 나무도 있고, 벤치도 있고, 가로등도 있고, 쓰레기통도 있고,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 다 있죠. 요것들을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모델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할 거 이 벤치인데요. 벤치만 선생님이 딱 볼 수 있게끔 하고요. 얘는 좀 잠깐 안 보이게 할게요. 자, 벤치 이렇게 생겼어요. 위에서 보면 어때요? 그냥 네모난 상자 뚝뚝뚝뚝 만들어 놓은 것 같죠? 회전에서 보면 자, 이 네모난 상자들을 받쳐주는 그러니까 자리를 받쳐주는 받침대가 있다, 그죠? 여기 이렇게 받침대가 있고 그 다음에 다리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의자 자리가 있죠? 이거를 모델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선생님 하는 거 잘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 벤치는 뭘로 만들었어요? 도형이 딱 한 가지다, 그지? 상자로 만들었습니다. 상자 가지고 나옵니다. 상자 가지고 나와서 일단 색깔 먼저 변경시킬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색깔로 변경을 시키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자, 하얀 점 눌렀을 때 가로, 세로 크기를 다 조절할 수 있다 그랬죠. 검정색 점을 누르면 네 이렇게 세로 길이만 변경이 되거나
아니면 검정색 점을 누르면 이렇게 가로 길이만 변경할 수 있는 창이 활성화가 되는데 하얀 점에다가 마우스 포인트를 가져다 대면 가로, 세로 전부 다 변경할 수 있죠. 자, 다시 한번 하얀 점 클릭해서 가로의 크기는 35로 변경합니다. 35 변경 엔터. 그런 다음에 세로 크기는 다시 세로 크기는 3으로 변경할게요. 3으로 변경합니다. 네. 3으로 변경하고 높이 하얀 점 클릭해서 20인 거를 2로 변경시켜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변경을 시켰으면 이번에 여러분들이 따라해야 될 거 여기 뷰박스에서 정면도가 아닌 평면도 클릭할게요. 평면도 클릭. 그리고 여기 동그란 아이콘들 중에서 제일 아래에 있는 거 직교뷰로 전환한다는 아이콘 클릭. 그래서 이렇게 일단 좀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선생님이 크게 해놨어. 자, 여러분들도 선생님처럼 이렇게 배치를 여기 모는 종이 작업평면 큰 눈금 끝에다가 맞춰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부터 복제라는 걸 할 텐데요. 아까 이 벤치 보면 나무 상자가 4개가 나열이 되어져 있죠. 복제 기능을 통해서 4개를 나열을 했거든요. 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목마 말 갈키 복제하던 것처럼 똑같이 할 건데요. 그 기능을 완벽하게 숙지를 못한 친구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더 선생님이 정확하게 일러드리도록 할게요. 천천히 일러줄게요. 자, 제일 처음 우리가 복제를 하려면 복제를 할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상자를 클릭을 합니다. 상자를 클릭을 하고 나면 그 이후로부터는 마우스에서 손을 떼기를 바래요. 마우스 조작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상자를 클릭하고 난 다음엔 무조건 마우스에서 손을 떼세요. 마우스에서 작업을 하는 순간 복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금 만들어 놓은 수치를 가로 35, 세로 3, 높이 2로 변경시켜 놓은 이 상자를 클릭을 합니다. 클릭. 그런 다음에 마우스에서 손을 떼세요. 그러고 여러분들의 키보드 자판에 있는 컨트롤 키와 D, A, B, C, D 키를 동시에 눌러주세요. 그러면 방금 혹시 확인한 친구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네모난 상자, 우리가 수치 변경한 이 상자가 한번 번쩍했어요. 그게 바로 복제가 된 거거든요. 복제가 된 상태에서 이번에는 방향키로 아래로 가는 방향키로 총 네 번을 눌러줍니다. 하나, 둘, 셋, 넷. 어때요? 한 칸이 떨어져 나가면서 아래에 하나 복제된 것이 생성된 게 보이죠? 그런 다음에 지금부터 해야 될 건 컨트롤 D 키를 한번 누르고 짠 하고 생겼죠? 다시 한번 더 컨트롤 D 키를 누르면 총 4개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복제가 어렵지 않죠? 쉽죠? 복제는 어떻게 해요? 처음에 내가 마우스 클릭 하는 부분 외에는 마우스 조작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마우스 조작이 필요한 복제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거는 마우스 조작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부 다 원활하게 복제가 다 이루어졌으리라고 봅니다. 다시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정말 모르겠다 하는 친구는 선생님 지금 얘기하는 거 다시 한 번 더 들어주길 바래요. 자, 그런 다음 전체 선택해서 우리 그룹을 시켜줄게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동시키다가 마우스 조작을 잘못해서 이 아이의 크기가 아니면 간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룹을 시켜줍니다. 한 몸이 됐어요. 자, 이번에는 뭘 만들어줄 거냐면 자, 이 자리를 만들었죠, 그죠? 자리 아래에 받침대가 있다, 그지? 자, 이 받침대를 이번 시간에, 이번에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평면도, 자, 직교뷰인 상태에서 작업 평면을
클릭을 합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작업 평면 클릭해서 나를 따라 나오는 작업 평면을 이 의자 자리 상자 위에다가 클릭을 짠 합니다. 그러면 작업 평면이 위로 올라갔다, 그죠? 네. 위로 올라가졌으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상자를 만들 건데요. 또 상자 하나 가지고 나옵니다. 선생님 색깔 좀 바꿀게요. 이번에는 가로 크기를 하얀 점 클릭해서 가로 크기를 5 그리고 세로 크기는 13으로 변경시켜줍니다. 자, 높이는 아직 변경이 안 돼서 엄청 길다, 그죠? 자, 높이는 높이 변경하려면 마우스 오른쪽 클릭한 상태로 네, 회전을 하면 이런 하얀 점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랬죠? 높이 하얀 점 클릭해서 이번엔 높이를 1로 변경합니다. 1, 엔터. 그러면 자 이렇게 자그마한 상자가 만들어졌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 작은 상자를 방향키로 이용해서 이동시켜도 되고요. 네, 그럼 마우스로 이동시켜도 되는데 이렇게 선생님은 지금 마우스로 이동했어요. 자세히 보면 의자 자리 만들어진 것과 그리고 나의 이 받침대가 서로 한 칸 간격으로 왼쪽에서도 한 칸, 위에서도 한 칸, 아래에서도 한 칸 간격으로 올라가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배치를 시킵니다. 이렇게 배치가 다 끝났나요? 자, 끝났으면 다시 한 번 더 복제라는 걸 이용을 해서 여기 가운데 그리고 여기 끝에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아까 성공을 쉽게 한 친구는 더 쉽게 따라 할 수 있겠죠. 아까 성공 못했으면 지금 잘 성공시켜 봐요. 자, 먼저 이 만들어진 상자를 클릭합니다. 자, 클릭하고 나면 선생님이 마우스 여러분들 손댈 거 없다 그랬지? 지금도 마찬가지야. 손댈 필요 없고 생성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D를 누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번쩍 한번 한다고요. 자, 컨트롤 D 키 눌러볼게요. 컨트롤 D. 번쩍 한번 했어. 번쩍 하고 나서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방향 키를 통해서 총 14번을 이동할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꽤 많이 이동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컨트롤 D 키 한 번만 더 눌러주면 마저 복제가 된다 그랬죠? 컨트롤 D 딱 눌렀어. 그랬더니, 자, 요렇게. 세 개가 나란히 생겼는데 어때요? 정 가운데. 자, 이거는 정 가운데 생겼고 양쪽의 간격이 똑같을 거예요. 세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칸. 여기도 셋, 여섯, 아홉 칸 맞죠? 네, 요렇게 생성이 됐으면 이제 작업 평면을 원래대로 좀 돌려놓고 전체 선택한 다음에 그룹 시켜줄게요. 자, 여러 색 체크하는 건 필수. 다음, 이번에 다리 만들어줄 건데요. 여기 봐봐. 자, 다리도 보면 여기 받침대 아래에 다리가 이렇게 있죠. 자, 우리는 지금 뒤집어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받침대 위로 다리를 만들면 됩니다. 어떻게요? 지금도 작업 평면 가지고 와서 이 바닥 아니에요. 의자 자리 바닥 아니야. 여기 위에 있는 거. 여기 위에 있는 자, 이 하얀 꽃갈 같은 하얀 점 같이 생긴 게 내가 올리고자 하는 작업 평면에 다 있어야 돼요. 자, 이 하얀 꽃갈이 여기 아래로 이동시키면 아예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 여기 선택. 자, 그러면 회전해서 봤을 때 화면을 회전해서 봤을 때 작업 평면이 올라가졌지? 받침대 위로. 자, 그런 다음 다리 만들어 봅시다. 다리 또한 마찬가지로 상자로 만들게요. 상자 하나 가지고 나와서 선생님은 또 색상을 변경을 시킬게요. 자, 요번에 상자의 크기는 가로 3입니다. 3 그리고 세로도 3입니다. 자, 높이를 변경해야 되잖아. 마우스 우클릭한 상태로 회전을 시켜서 높이 변경할 수 있는 하얀 점 클릭
클릭한 상태로 20인 자리에 클릭해서 10으로 변경. 엔터. 10으로 변경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방향키로 이동시켜도 되고 마우스로 이동시켜도 됩니다. 선생님은 이 다리가 지금 크기가 좀 작기 때문에 방향키로 이동시킬게요. 둘, 셋, 넷. 좀 이동을 시켜서 어디에다 배치를 할 거냐면 이렇게. 자, 좀 확대해서 보여줄게요. 아까 제일 처음에 우리가 자리 위에다가 이 받침대 만들 때와 똑같이 네. 받침대에서부터 한 칸, 위에서 한 칸, 왼쪽에서 한 칸, 오른쪽에서 한 칸 들어져 있는 자리에다가 선생님이 배치를 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복사를 해도 되고 복제를 해도 되는데 방향키 이동하기 위해서는 복제가 훨씬 더 쉬워요. 자, 그 선생님이 비교를 해줄게요. 이 아이를 이제 다리를 네 개를 총 만들어야 되니까 복사를 만약에 했다 치자고요. 컨트롤 C, 컨트롤 V를 했어. 복사를 해서 방향키로 이동을 시키니까 전 가운데 안 가봐. 안 가지. 안 간단 말이지. 방향키로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이럴 때는 내가 복사를 만약에 했으면 이동시킬 때 이렇게 마우스로 이동시키면 한 칸씩 한 칸씩 이동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복제를 내가 만약에 했어. 복제 컨트롤 D를 했어. 그러면 복제를 했으면 이동시킬 때 방향키로 이동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위치에 원활하게 이동을 해요. 그죠? 네. 이게 그게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복사를 하게 되면 복사 붙여넣기를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마우스로 이동시켜서 원하는 위치에다 배치를 하고 복제를 이용을 할 것 같으면 복제한 다음에 방향키로 이동을 시키면 됩니다. 이번엔 복사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마우스로 드래그. 그래서 총 내가 원하는 위치에 총 4개의 다리를 네, 배치를 했어요. 자, 그러면 작업 평면은 원래대로 돌려주고 자, 완성된 다리까지 포함해서 그룹을 시켜줍니다. 자, 그러면 다리가 드디어 완성이 됐어요. 자, 그러면 원상태로 평면뷰로 이동하고 자, 홈뷰로 좀 이동한 상태에서 자, 이 아이를 이제 뒤집기만 하면 되겠지? 어떤 기능 쓰면 될까요? 맞아요. 네, 대칭 단축키 M 누르거나 대칭 아이콘 클릭해서 위아래 화살표 클릭 뒤집어졌어요. 자, 선생님이 기존에 만들었던 것과 똑같이 만들어졌죠? 자, 이렇게 벤치 모델링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어서 휴지통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휴지통인데요. 글씨 쓰는 것까지는 안 하고요. 여기 안에 휴지통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휴지통은 뭘로 만들었냐면 토러스 도형과 여기 안쪽에 있는 원통으로 만들었습니다. 잠깐 이 아이만 가지고 오고 얘네는 안 보이도록 좀 할게요. 보면 쓰레기통 안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예, 그래서 구멍까지 뚫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통 금방 만들어요. 자, 일단 원통 하나 가지고 나올게요. 원통 하나 가지고 나와서 선생님이 이런 구 형태 원통 이런 거는 늘 측면을 최대 64로 변경시켜줬죠. 여기 하얀 점 클릭해서 드래그하거나 혹은 글자 있는데 클릭해서 수치 입력을 직접 64로 써줘도 됩니다. 자, 측면을 64로 변경을 했고요. 그리고 가로, 세로, 높이, 크기를 변경시켜 줄 건데 가로는 클릭해서 11로 바꾸고 세로도 클릭해서 11로 바꿉니다. 자, 높이는 20이 아닌 13으로 변경을 시켜줄게요. 자, 이렇게 변경이 됐고 아까 쓰레기통 안에 구멍이 뚫려 있었다 그래서 이번엔 구멍 원통을 가지고 나옵니다. 구멍 원통 가지고 나와서 마찬가지 여기 하얀 점 클릭 측면에 하얀 점 클릭해서 드래그 64 하거나 혹은 여기 숫자 적혀 있는 곳을 클릭해서 10 아니지 64로 직접 입력을 해도 됩니다. 자,
됐죠? 그런 다음에 안에 구멍을 뚫어야 되니까 어때요? 여기 있는 이 11짜리 원기둥보다 크기가 작아야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9로 변경시켰어요. 9, 가로 9, 세로도 9. 그리고 높이가 원통과 똑같으면, 원통처럼 13과 똑같으면 위아래로 구멍이 뚫릴까요? 안 뚫릴까요? 뚫리겠죠? 그룹을 했을 때.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이 구멍 원통의 높이는 그냥 솔리드 원통의 높이 13이 아닌 11로 변경합니다. 11. 자, 11로 변경한 상태에서 이제 이 둘을 정렬을 먼저 시켜줄 건데요. 둘을 선택해서 우리 정렬 아이콘 클릭하죠. 그럼 일단 가운데 정렬 먼저 합니다. 그리고 세로도 가운데 정렬을 짠 시켜줘요. 네, 구멍이 없어졌다, 그죠? 아래, 이 높이에서 아래로 정렬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높이는 위 정렬, 위. 이 빨간색 위에 거 클릭 딱 하면 어때요? 여기 지금 구멍 원통이 위로 올라온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화면이 선생님처럼 바뀌어야 돼. 여기 가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회색점, 세로도 가운데 회색점, 그리고 높이는 제일 위에가 회색점이 되게끔 변경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룹 받치기를 짠 해주면, 자, 위는 뚫렸지만 아래는 뚫리지 않은 이런 쓰레기통 원통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원통이 생겨졌으면 선생님은 요번에는 흰색으로 바꿀까? 자, 이렇게 색상 변경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마음대로 색상 변경을 해주길 바래요. 다음, 아까 선생님 토로스 도형을 쓴다고 했거든요. 토로스 도형 가지고 나옵니다. 토로스 도형을 가지고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그 순서대로 해야지만이 선생님처럼 토로스 도형이 만들어져요. 순서를 바꿔서 하게 되면 그 도형이 선생님처럼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토로스의 개별 메뉴를 보면 반지름 튜브 측면 단계가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의 수치를 먼저 변경을 하고 시작할게요. 그래서 튜브의 수치가 최대가 지금 2.5로 되어 있거든요. 이 튜브의 수치가 2.5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이 2.5 숫자를 클릭해서 1.5로 변경시켜 줄게요. 1.5. 엔터. 뭐가 바뀌었다, 그죠? 번쩍하더니 뭐가 바뀌었어요. 그런 다음에 측면은 지금 16으로 되어 있는데 최대 24까지 늘립니다. 자, 이걸 먼저 하셔야 돼. 튜브 1, 튜브 먼저 변경하고 그 다음에 측면 변경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토러스의 가로, 세로, 높이를 변경할 건데요. 가로 크기는 지금 18로 되어 있잖아요. 12.5로 변경해요. 그리고 세로도 12.5로 변경합니다. 그런 다음 이제 높이만 변경하면 되는데요. 자, 높이 하얀 점 클릭해서 지금 3으로 되어 있는데 높이를 2로 변경합니다. 엔터. 자, 선생님은 이 아이의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흰색과 어울릴 법한. 자, 핑크색으로 바꿨어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 작업형을, 이 토로스를 여기 이 원통 위로 올려줄 거거든요. 물론 드래그 해도 됩니다만 우리는 또 작업평면이라는 기능을 활용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작업평면 기능을 활용할게요. 작업평면 선택해서, 자, 여기가 아닌 요 지금 쓰레기통 겉에 생성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안에 클릭하면 안쪽에, 그리고 내가 클릭하는 면으로 바뀌는데 여기 이 부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에 토로스 단축키 D 누르면 바닥 붙이기가 되죠.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자 다시 작업 평면을 원래대로 바꿔주고 이 둘을 선택을 해서 정렬을 시켜줄 거예요. 정렬 아이콘 클릭한 다음에
가로 가운데 정렬 먼저 합니다. 그런 다음에 세로, 세로도 가운데 정렬을 합니다. 자, 요렇게 한 상태에서 지금 선생님 뭐 하니까 그 정렬 아이콘이 없어졌다, 그죠? 뭘 했냐면 그냥 바닥을 한번 찍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보면 여기 지금 좀 떠있죠? 맞물려져 있지가 않아. 그래서 이쁘지가 않단 말이지. 그래서 이 토로스를 이 꽃갈 모양 원추키를 이용해서 아래로 0.5칸 이동할 거예요. 0.5칸을 이동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 클릭한 상태로 아래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1로 변경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 안 되겠지. 자, 이렇게 고깔 모양 클릭을 하면 고깔 모양, 자, 고깔 모양을 클릭을 하면 잠깐만요. 자, 고깔 모양을 이렇게 클릭한 상태로 있으면 이 활성화가 돼. 저 얼마나 내릴 건지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여기에다가 클릭을 좀 오랫동안 하고 있어야 돼. 이렇게 내리는 신용까지 여기에다가 12.5 변경하면 돼요. 그러면 0.5만큼 내려가자. 여기를 클릭해서 마이너스 0.5를 쓰던지 여기를 클릭해서 12.5를 쓰던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자, 다시 한번 더. 이게 잘 안 나올 거야. 그냥 클릭만 하면 봐봐요. 이 고깔 모양을 그냥 클릭만 하면 아까 그 활성화 창 그 숫자를 입력하는 창이 생기지가 않잖아. 자, 이 고깔 모양을 클릭을 한 상태로 위든 아래든 이동을 조금 시켜야 돼. 이동을 조금 시켜야 이게 수치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클릭해서 마이너스 0.5 아니면 여기 12.5로 변경을 시켜주면 원하는 대로 이동이 돼요. 자, 이렇게 이동시키면 시키고 전체 선택해서 그룹을 하면 끝!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쓰레기통은 여기서 끝. 그래서 선생님 미리 만든 쓰레기통과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좀 많이 이쁜 쓰레기통이 만들어졌네요. 여기까지 쓰레기통 만들어봤습니다. 이번엔 나무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나무를 만들어놨는데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원기둥 하나와 네, 그다음에 구. 구로만 이루어진 나무입니다. 이거 그냥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보여주고 만들어라 그래도 만들 수 있잖아. 그죠? 근데 또 그러지 않을까봐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금방 끝날 것 같아. 자, 일단 원통 하나 가지고 나옵니다. 원통 하나 가지고 나와서 자, 원통 가지고 나오면 무조건 측면을 64로 만든다. 선생님은 늘 그렇게 해요. 그리고 가로를 3으로 변경시키고요. 세로도 3으로 변경을 시킬게요. 자, 높이는 얼마라 할까? 높이 30. 아니다. 높이 그냥 50으로 할게요. 50. 짠. 그런 다음에 나무 색깔로 변경을 시켜줄게요. 자, 됐어. 끝. 자, 옛 나무 줄기. 다음, 이번엔 구 가지고 나올게요. 나뭇잎을 구로 선생님은 표현을 해줬어요. 단계를 최대 64로 변경을 시키고 나뭇잎 색깔, 나뭇잎 색깔로 변경을 시켜줄게. 좀 진한 것도 있고 안 진한 것도 있고. 자, 그래서 가로를 가로 20, 세로 20, 높이 20 그대로 이 그대로 쓸 거예요.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구 하나 더 가지고 나와서 이번에는 나무 색깔 또 이렇게 너무 연하나? 이 정도 바꿔서 이번엔 크기를 가로 15 세로 15 그리고 높이 15 변경 됐나요? 안됐다. 높이 안됐다. 높이 15 변경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갖다 붙이기만 하면 돼. 어떻게? 자, 우리
바닥에 붙어 있는 이 쉐이프 도형들을 위로 올리려면 어떻게 하지? 뒤에가 좀 걸리적거리니까 안 보이게 좀 해놓을게요. 바닥에 붙어 있는 도형들을 위로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 고깔 모양 클릭한 상태로, 고깔 모양 클릭한 상태로 위로 들어 올리면 된다 그랬죠. 자, 들어 올렸어. 적당한 위치인 것 같아. 자, 그러면 복사 붙여넣기를 통해서 그냥 마구마구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마구마구. 그러면서 배치를 좀 다르게. 자, 이 아이도 중간중간에 좀 섞어줘요. 자, 이렇게. 적당한 위치로. 뚜렁뚱뚱. 좀 겹쳐지게 해야겠지? 응. 여러분들 마음대로 마구마구 붙이면 돼요. 자, 위치를 조금 더 올려주면 좋겠다, 그지? 방향키 써도 됩니다. 네. 컨트롤 CV. 좀 옆에다 붙이고. 컨트롤 CV. 좀 위로 들어볼까요? 선생님, 나무, 하나만 더 할까? 컨트롤 CV. 조금 아래로 내려가지고.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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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은 나무 다 만들었어. 아까는 좀 풍성하게 만들었었었는데, 지금은 좀 빼빼하다, 그지? 자, 어쨌든, 선생님은 나무 완성. 예, 여러분들도 이렇게 간단하게, 나무를 만들어 보면 돼요. 꼭! 이렇게 선생님처럼 실제 나무 색깔로 안 만들어도 돼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만들면 되길, 돼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뭘 해야 되지? 전체 선택해서 그룹만 시켜주면. 오케이. 자, 선생님이 한참 기다렸잖아. 왜 기다렸냐면, 보여줄게요. 지금 얘를, 이 아이들, 지금 이 나무들을 전체 선택하면, 겉이 파란 새테두리로 바뀌어져 있죠. 근데 이거를 내가 그룹을 시키잖아. 바로 파란색으로 바뀌었네. 빨간색으로 오랫동안 돼 있을 때가 있어. 얘가 지금 그룹이 되고 있는 중인 거거든요. 너무 오래된다고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그런 다음에 여러 색 체크해서 그러면 어때요? 한 그루의 나무가 생성이 됐죠? 네, 이렇게 해서 나뭇가지 만들어봤습니다. 아까 만든 거랑 차이가 맞나? 한번 비교해 볼까요? 아, 그러네. 차이가 많네. 얘는 위로 너무 키가 크다, 그지? 얘는 좀 짤딱막하고. 자, 어쨌든 나무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놀이동산에 익습법한 것들을 모델링을 해봤다, 그죠? 벤치하고 나무 그리고 쓰레기통 모델링 해봤어요. 지난 시간에는 회전목마를 모델링 했었고, 그래서 앞으로도 놀이동산에 익습법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모델링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대시보드에 놀이동산에 익습한 것들이 모델링이 하나하나씩 차곡차곡 쌓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